피켓팅이라고 혹시 아세요? 피켓팅 네. 아세요? 오. 아, 아니 꼭 구독해 주세요. 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남동철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 중에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미주,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리고 동유럽, 북유럽 이렇게 그 비아시아권 영화들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작 중 이건 꼭 봐야 된다, 뭐 그런 추천작이 있을까요? 제가 선정한 작품 하나하나가 다 추천작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두 편 정도를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하나는 폴란드 영화인데요. 난 울지 않아라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는 이주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일랜드로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그런 성장 영화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의 영화는 헝가리의 여자 신인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함께 하기 위한 준비들이라는 영화입니다. 로맨스 영화이면서도 로맨스의 환상을 일단 부숴버리고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현실적인 로맨스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신선한 접근법을 택한 로맨스 영화라는 점에서 꼭 보셨으면 싶습니다. 아, 네. 꼭 챙겨보길 하겠습니다. 저. 네. 아, 너무. 편하게 가지 말고. 아, 편하게 갈까요? 아, 네, 편하게 가세요. 네. 아,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부산국제 영화제는 예전과 달리 상영관이 이제 축소되고 매매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이제 피켓팅이라고 혹시 아세요? 피켓팅 아세요? 오.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피가 튀는 전쟁 같은 피켓팅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예상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 중에도 예매가 가장 치열할 것 같은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제가 선정한 작품 중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썬댄스 영화제에서 이제 관객상과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이고. 스티븐 연, 윤여정, 그리고 한예리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이어서 아마도 올해 최대 화제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작품은 그 소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픽사와 디즈니의 새로운 애니메이션이고 이 작품 역시도 아시아에서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하는 작품이어서 관객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꼭 큰 화면에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작품은? 영화는 다 극장에서 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두 작품 정도만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비기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조지아의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이 영화는 얼마 전에 이제 산세바스찬 영화제가 끝났는데 산세바스찬 영화제에서 감독상, 작품상, 여우주연상 그리고 각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개 부문을 휩쓴 화제작인데 스크린에서 보시면 정말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과 나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엔카운터 부분 작품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상영 시간이 무려 8시간인데요. 아마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보거나 이러기에는 그런 진가를 느끼기 좀 어려우실 거고 이런 귀한 기회에 극장에서 보시면 중간에 쉬는 시간들도 있어서요. 9시간 한 40분 정도 참으시면 됩니다. 올해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외 작품 같은 경우는 게스트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뷰를 할 예정인데요. 온라인 지뷰를 하는 작품 편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80편이 넘는데 이 온라인 지뷰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한번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OX 질문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O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X면 이렇게. 이게 듣는 거 아니었어? 시간이 커가지고. 꼭 구독해주세요. 나는 스크린 중 깜빡 전주?
책이 있다. 어? 근데 많이 졸아요. 선정 중에 도망치고 싶었던 때가 있다? 도망치고 싶었던 때가 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현타? 아니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꼭 구독해주세요. 내가 이 영화보다는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실제로 내가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니까요. 진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초 인터뷰를 할 건데 왜 25초인지 알까요? 설마 25회라서? 그럼 25초 안에 빨리빨리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작! 프로그래머님께 가장 많이 본 올해 선정작은? 비기닝. 영화 찍 끝나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야죠. 영화 보는 내내 휴대폰 하는 관객 옆에 앉기, 아니면 냄새나는 음식 먹는 관객 옆에 앉기. 둘 다 정말 싫으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스스로 친절한 답을 하신 것 같나요? 더 이상 친절할 수는 없다. 모자 토크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올해 비프를 모자 토크로. 마스크 착용. 완전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더 친절한 염동철 수석 프로그래머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구독해주세요.